아, 뭐그 정도를 갖다가 민주당 내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모든 걸 대표한테 책임을 돌리냐고.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가 다른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왜 이러는 걸까요? 공천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. 우리 소장님의 촌철살인의 논평이었습니다. 자, 이재명을 까는 건 공천 달라는 얘기고. 갑자기 이재명 대표한테만 모든 책임 있는 게 아니야. 공천을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. 그걸 따라서 이렇게 180도로 논평이 너를 띄고 있는 겁니다. 네. 촌철살인. 기가 막힙니다. 아, 요것도 쇼츠를 한번 만들어주세요.